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앞방과 뒷방의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방과 뒷방의 개념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쇼앤하이드의 기능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앞방과 뒷방의 개념은 뭐냐면 이 NX라는 그 CAD 프로그램은요,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앞방이라는 공간과 뒷방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 뒷방이라고 하는 공간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냥 두 개의 공간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NX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방과 뒷방 개념을 하고 그 다음에 쇼앤하이드 하고 이렇게 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지금 이 앞에 있는 도형들 있잖아요. 도형들이 있는 공간, 이 3차원 공간 자체가 있어요. 자, 근데 이 공간 말고도 뒷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에는 앞방과 뒷방이 있는데 먼저 이 도형들을 뒷방에 넘겨볼게요. 뒷방에 넘겨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보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간 자체는요, 앞방이고요. 뒷방은 보이진 않는데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해당 객체를 뒷방에 먼저 보내보고 제가 또 뒷방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이 원통형 있잖아요. 원통. 이 원통을 뒷방에 보내볼게요. 뒷방으로 보내는 단축키는요, 컨트롤 B예요. 컨트롤 B. 그래서 먼저 보내고자 하는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B를 누르게 되면요, 뒷방으로 보내요. 이게 지우는 게 아니에요. 뒷방으로 잠시 보낸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원 스케치도 있죠. 이 녀석도 뒷방에 한번 보내볼게요. 컨트롤 B 누르면 뒷방에 보내졌어요. 일종의 창고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공간에서 너무 복잡하니까 잠깐 숨길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그런 공간에 잠깐 창고에 넣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창고에 직접 또 들어가 봐야겠죠. 그래서 내가 직접 뒷방 창고에 가는 방법은요,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B를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내가 직접 뒷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뒷방 창고에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창고에 들어와서 필요한 물품들을 아까 전에 그 원래 있던 방으로 보내야죠. 그래서 그 방을 보내기 위해서 다시 이 녀석을 선택하고 컨트롤 B를 누를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녀석은 다시 원래 있던 방으로 보내졌고요. 이 녀석만 남았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원래 있던 방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선택하고 컨트롤 B를 누르게 되면요, 창고는 이제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침에 원래 있던 방에 전부 다 옮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창고에서 볼 일이 다 끝났으면 저는 원래 있던 방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B를 누르게 되면요, 다시 원래 있던 방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객체를 뒷방에 보내고 싶으면 컨트롤 B,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뒷방에 가고 싶으면 컨트롤 쉬프트 B, 이렇게 해서 뒷방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설계의 편의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원통을 설계하는데 이 녀석이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 잠깐 숨기고 싶다, 그러면은 클릭을 한 다음에 컨트롤 B를 누르게 되면요, 해당 객체를 뒷방에 보낼 수가 있어요. 잠깐 숨길 수가 있는 거죠, 창고에. 그 다음에 이 스케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항목들을 이렇게 잠깐 뒷방에 놓고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내가 직접 가서 꺼내오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하게 설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도구예요, 이 앞방과 뒷방의 개념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참 하다가 창고에 있던 아까 전에 그 녀석이 필요하다,
그럼 컨트롤 시프트 B를 누른 상태에서 이 녀석을 다시 이제 그 방으로 꺼내가는 거죠. 그래서 해당 객체 클릭하고 컨트롤 B, 그 다음에 이것도 선택해서 컨트롤 B, 그 다음에 창고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컨트롤 시프트 B를 눌러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뒷방의 개념은 창고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방은요, 항상 사실은 앞방의 개념은 내가 있는 공간이 항상 앞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컨트롤 쉬프트 B를 눌러서 창고방에 들어갔잖아요. 이제부터는 여기가 앞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화면이 항상 앞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공간 자체는 이제 앞방이고요. 다시 뒷방으로 가볼게요. 뒷방 컨트롤 쉬프트 B를 눌러서 뒷방 가면 이제부터 또 여기가 앞방이 되는 거예요.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해서 앞방, 뒷방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잠깐 숨기기 위해서 설계할 때 거슬리지 않게끔 잠깐 숨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숨기는 용도로 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쓰면요, 설계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져요. 자, 그래서 앞방, 뒷방 개념을 잘 활용해 주시면 상당히 좋고요. 제가 그리고 쇼앤하이드라는 개념을 또 설명을 더 드릴 거예요. 쇼앤하이드는요, 우선은 이 뒷방에 있던 이 녀석을 잠깐 불러오고요. 쇼앤하이드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스케치 라인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객체를 뒷방에 보내면 스케치를 남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스케치 요소만 뒷방에 보내고 싶어, 아니면 나는 솔리드 데이터만 뒷방에 보내고 싶어, 아니면 나는 이런 데이터들만 뒷방에 보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택적인 요소만 뒷방에 보내고 싶을 때 쇼앤하이드라는 녀석을 씁니다. 자, 그래서 쇼앤하이드의 단축키는요, 컨트롤 W고요. 여기 보시면 쇼앤하이드라고 뜨죠? 컨트롤 W를 누르게 되면 쇼앤하이드가 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스케치라는 항목을 스케치만 골라서 뒷방에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고 마이너스 버튼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이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뒷방으로 스케치만 보낼 수 있어요. 뒷방으로 스케치만. 그래서 누르게 되면 스케치만 뒷방으로 보내졌어요. 자, 그러면은 스케치는 보내고 솔리드 데이터만 다시 앞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불러오고 싶어요. 내가 직접 창고방에 가지 않아도 솔리드 데이터만 불러오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요, 여기 솔리드 바디에 플러스를 눌러주시면요, 솔리드 데이터만 불러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데이터만 뒷방에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데이터만 마이너스 버튼 누르면요, CSYS 데이터미 뒷방으로 보내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요소만 불러오거나 보내거나 뒷방에 보내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쇼앤하이드입니다. 그래서 쇼앤하이드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앞방, 뒷방도 내가 선택적으로 보낼 수 있지만 쇼앤하이드로 한 방에 내가 원하는 요소들을 한 방에 뒷방에 보낼 수 있는 기능들이라서 쇼앤하이드도 잘 활용하시면 설계하시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앞방과 뒷방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쇼앤하이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트림바디하고 스플릿바디, 그 다음에 딜리트바디, 이런 솔리드바디를 자르고 나누고 지우는 이런 명령들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